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헤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빅뱅 탑 소집 해제와 주차 논란입니다. 탑은요, 지난 6일 자신의 근무지인 용산공예관에서 소집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팬들 200여 명과 취재진으로 북적을 이뤘는데요. 특히 고급 세단의 경호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장애인 지역 주차 팩트네. 잠깐 정차한 건데 무슨 난리냐. 장애인 주차 구역은 정차도 안 되는 거 모르냐. 주차를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깔 걸 깔아. 아직도 빅뱅탑 시절 살고 있네. 그만 꿈 깨시지.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조만간 10만원 내시면 됩니다 라고 아이디 교통단속반님이 달아주셨고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던데 라고 아이디 빅뱅의 루저님도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그동안 노래도 탑, 연기도 탑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법과 질서도 탑처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성준 앵커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히다. 지난 3일이었죠. 영등포 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김성준 앵커는요, SBS 퇴사를 했고요. 여기 대해서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한다.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면서 참여하면서 살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멋담시 저런 짓을 해서 모든 걸 잃는 거지? 창피해서 어떻게 한국 사냐? 과연 그는 지하철 몰카만 했을까? 많이 배우고 앵커하면 뭐해? 행동이 저질인데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여자 몰래 촬영하는 거 범죄예요. 절대로 촬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아이디 정준영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희롱 예방 강사 아닙니까? 저에게 한번 교육 받으십시오. 세 번째 소식입니다. BTS 전국 생활 한복 입고 입국. 지난 8일이었죠.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는데요. 정국은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보랏빛이 감도는 생활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정국은요, 지난 4일에도 일본 출국 당시에도 회색 한복을 입고 출국을 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국이 개량 한복 멋있다, 고생했어, 오늘은 빨래 요정 휴업하고 푹 쉬어, 진짜 생활 한복도 깔별로 샀나봐요, 출국 때랑 다른 거였네, 얼굴이 명품이라 옷을 명품 안 입어도 빛이 나네요. 정국이 국내 정치, 국내 정세도 읽고 있구나. 기특해라. 역시 황금 막내. 저 옷이 34,000원이래요. 정국, 너란 나이 정말 왜 이렇게 괜찮은 놈이냐?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정국이 입어서 더 멋지네요. 앞으로 나도 한복만 입어야겠어요. 라고 아이디 아베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역시 한복이 최고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본 망해라 라고 아이디 이완용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완용 이거 친일파인데. 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정국은 한복을 입은 게 아닙니다. 정국이 입은 건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패셔니스타 정국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정국의 멋진 모습 박수 보냅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